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우리 뽀빠이 우리 이상용 씨하고 네. 방송을 즉석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그 전에 내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사실은 김형곤이라고 우리 개그계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분 계셨거든요. 저는 몰랐죠. 그런 것까지는. 근데 이분이 하는 개그가 스탠딩 코미디였었대요. 근데 이제 제 걸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웃기냐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아, 미국에 다녀오셔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고는 그냥 오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못 했는데 그 꿈을 지금 우리 뽀빠이 이상용하고 이렇게 붙어서 지난번 한번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많은 뭐 TV 출연도 해보고 해봤지만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게 또 있을까.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만나서요. 아, 여러분을 정말 대한민국 솔직히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웃을 일이 없잖아. 웃을 일이.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절 보고 막 목사가 이렇게 웃겨 이런 분도 계시지만 목사님은 이 시대의 산소 같은 남자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참 웃고 삽니다. 저보다 뭐 10배 20배 웃기는 분이 우리 뽀빠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둘이 만나서 두 번째 방송을 이제는 너아라를 통해서 한번 세계적으로 나가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화이팅. 예. 자 충성.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전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려대학교를 잠깐만 예. 대고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 또 수석으로 졸업했다. 또 고려대학교 입학도 수석으로 탁 입학한 사람하고 동창입니다. 아. 아니. 내가 수석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 난 지금, 아니, 왜냐면 그 당시 대고는 지금은 이제 좀 뭐 좀 달라졌지만 대단하죠. 최고였었죠. 거기서는 뭐 충청권에서는 대고가 서울 말하면 경기고등학교잖아요. 예, 그죠? 예. 거기를 수석으로 들어갔다? 놀랬더니 이제 그, 그 사람하고 동창이다. 이해가 됩니다. 이야, 그 보세요. 같은 말이지만 저를 이렇게 웃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 위트. 자, 그렇구나. 그래갖고 이제 고대를 나오셨어요. 예. 어우. 그래갖고 이제 좀 네. 외파론도 하고 네.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네. 이 키에 네. 이렇게 악조건을 가지고 네. 테레비에 도전을 했습니다. 맞았어요. 맞았어요. 예, 나같이 잘 어디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어린이 프로를 했어요. 처음. 맨 처음에 예. 어린이. 예. 거기 가니까 내가 제일 크더라고. 그래, 아, 여기 할 만하다.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갖고 예. 거기서 이제 히트를 쳤어요. 예. 그래갖고 많은 방송에서 와라. 예. 그때부터 차도 없이 15,000원짜리 도봉동에 4급세 살았어요. 데뷔할 때. 오. 그렇게 어렵게 시작해가지고 뛰어댕겼어요. 궤도화를 해서 하루에 7군데씩 했어요. 아, 그래요. 예, 하루에. 예. 예. 그래서 프로를 7개씩 예. 했다. 예. 아, 지금에 벌써 57년 전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키는 그대로지만 많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알아? 너 알아. 너 알아. 오케이. 너 알아. 너 알아? 너 몰라? 너 알아? 너 알아? 오케이. 오케이. 너 알아? 몰라? 아, 반갑습니다. 가만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요. 연예계 오래 종사하면 되게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보면 차도 다 연예인 차 타고 존차 타고 옷도 괜찮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들을 때 보면 어떻게 돈을 안 벌으신 거예요? 아니면 좀 못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어라고 부른 거 어린이 심장 뭐 수술하는데 104억 썼습니다. 567명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일 많이 네, 하시더라고. 네. 그리고 소파 방정환 네, 선생. 네. 그러니까 아홉 식구가 11평에 살아. 네. 이건 안 된다. 제가 3년간을 벽 팔고 샷수 팔고 책 팔아서 60평짜리 아파트 사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네. 제가 안타까운 게 왜 이 한국 사회와 뉴스는 이런 착한 뉴스는 왜 안 나오고요? 아, 안 나오죠. 왜 자꾸 그 흠만 잡는 거 안 좋은 것만 뉴스를 내보내냐고요. 내가 심장병 500명 수술하면서 네. 신문에 안 나요. 하... 기자들이 뭐 몇 명에서 400명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꽉 막 이래저래 네. 많이 하셨네. 계속 오셔요. 이래. 그래서 내가 하... 야. 근데 스타들이 예. 박찬호가 돈 벌어갖고 와서 그렇죠. 예. 저 애기 백혈병 애기
하나 찾아가는데 아홉 시 뉴스부터 다 가. 그거는 또 난리 보거지. 어. 나는 500명을 해도 텔레비 안 와. 몇 명까지 할 거예요?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없었네. 고생하셨죠. 이걸로 끝. 참 안타까워. 그래도 계속했어요. 참 대한민국이 왜 좋은 나라이냐? 이렇게 좋은 분들이 그런 영향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잘 안 알아주고 모르지만 솔직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네. 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234개 나라 중에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요걸 하시는 여러분도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쁜 분은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웃을 때 웃어야 되는데 비웃어요. 참 안타까워. 아이 우리 아싸 내국은 코미디언 나옵니다. 미리 나오기 전에 웃어. 쉬워. 대한민국은 자 이번에 웃기는 사람 하면은 아주 갑자기 묵념을 해. 묵념을 해. 막 이렇게 해야 박수치잖아. 한참 웃기다가도 다 웃는데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에. 그 사람은 웃겨봐. 웃겨봐 인마. 시작. 하기 싫어. 그런데 참 예를 들어서 3.1절 날. 네. 3.1절 날. 대통령이 다 나오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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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사람 꽉 차고 대통령이 앉았는데 사회자가 에. 지금부터 개식사가 있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오류증제라나? 네. 그때 개가 나와서 밥을 먹어. 아, 개 식사하니까. 아, 개가 식사한다. 아, 아. 이렇게 해도 안 웃어? 몰라. 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요, 제일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게 암이거든요, 암. 그 암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안 웃는다는 거예요. 예. 계속 웃는데 암 걸렸다? 믿어지는 소리를 하세요. 자, 여러분. 예. 하느님의 여기 신부분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 나는 주여, 주님께서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늘에서 한참 있다 암 그랬어요. 암. 암은 못 고친다? 암은 못 고친다. 그런데 그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 누구냐?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 이거 목사님 그니 미쳤는데 안 걸렸대요. 설 미쳐서 그래요. 계속 웃으면 암은 안 걸립니다. 자 대한민국을 과연 계속 웃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며 그렇죠. 그런 프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방송 보시고요. 너 알아 들어오셔서 계속 웃어보세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가 내 주변 친구들 다 죽었어. 그렇죠. 이거 왜 산 줄 아세요? 요 방송 보고 계속 웃다가 사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뭐 그런 얘기 이렇게 막 100살 훨씬 넘은 할아버지를 만난 얘기 또 재밌게 하시던데 기억나시죠? 예. 예, 예. 아, 그 돌아가신 직접 만나셨잖아요. 예, 그분. 그럼 예. 두 번. 예, 예. 저 전라남도. 예.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104살인데 예. 취재를 갔어요. 예. 가서 예. 진짜 104살인가. 그래서 예. 오. 4시에 딱 일어나 새벽에 네. 일어나서 체조를 해요. 몸을 풀어. 내 104살 먹은 할아버지가.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턱걸이며 이걸 다 해. 푸시업도 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유 몇 살 되셨어요? 그랬더니 한참 됐죠? 그래요? 예. 아유 100살 넘으셨네요. 아 그럼 근데 지금 몇 살이세요? 나 7살. 뭔 소리야? 107살 앉으세요. 100살 무거워서 떼어놓고 댕겨. 집에다. 에.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몰라. 간단해.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말은 맞네요. 그래. 근데 이제 혼자 살잖아. 에. 근데 그 벌교, 벌교. 자, 꼬막이 유명해. 같이 장에 갔는데 한 70 놈은 할머니가 딱 양동이를 이고 와 네. 조개 팔고 네. 아이 형님 저 70 조금 넘었겠네 혼자 사느니 형 돈도 있는데 저 여자 내가 어떻게 꼬셔줄까 네. 그랬더니 그 뭐라고 하냐 거기서 나 주저앉았어 네. 야 인마 뭐 이렇게 뭐하러 이렇게 할 줄 알아 네. 야 인마 저 70 넘었
생겨, 야, 질질 좀 도대꾸구만 생겨. 저거대로다가 엄마 송장 치를 있냐 내가? 자기 107살인데 그 기절할 일이죠. 예, 그래서 이 병원이 하나 있는데 예. 병원 원장이 원장님 예. 이 할아버지 진짜 안 아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병원에 안 와봐서 모른대요. 아, 안 아파봐서? 병원에 이 양반이 안 와봐가지고 모른다.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시고 100살을 훨씬 넘기셨다. 그렇지. 그 말이네. 그래서 내가 이제 예.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집 현관에 써 있는 글씨야. 예, 예. 형님 저 갑니다.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시오. 107살 사는 동안 막 씹는 사람들고 욕하고 그 맞아. 많을 텐데 예, 예, 예. 아 그거 어떻게 다 해결하고 열받아 갖고 살았어요. 예. 그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있어요? 있지. 간단해 보라. 예. 뭡니까? 어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면 안 해. 뭔데요? 얘기하세요. 냅둬. 냅둬. 허던 말로 냅둬라. 그러면 허다허다 혼자 냅뒀더니 죽었대 몇 년 있다. 예. 그래 말 허던 말로 냅둬두면 예. 지가 혼자 하다가 죽는다. 아, 씹다가 죽는다. 예. 그러니까 씹히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씹는 사람이 죽는다. 그 말 있잖아. 그러죠. 예. 참 그 할아버지가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가. 예. 그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우자유 만물은 이게 서로 다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절대 그냥 잡수지 말고요. 물에다 사랑을 고백하고 드세요. 저 그렇게 먹거든요. 물아 사랑해 고맙다. 야 내가 너를 밖에 둘 수가 없어 안에 드리는 거야. 어이? 어서 들어와 사랑해. 자 이렇게 먹었습니다. 요걸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로요. 찍어서 확대를 하니까 이 물 결정체가 다이아몬드처럼 육각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먹을 때 그냥 뒤따 욕을 한 거예요. 그냥 에? 저는 뭐 욕 안 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해요. 네. 욕을 할 수는 없고 안 하자니 뭔 말인지를 모르고 어쨌다 막 그냥 욕을 했어요. 에, 그리고 사진을 찍었더니 이 물 결정체가 유리칼처럼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아 물이 사람 말을 듣는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물 먹을 때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전화하다가 전화 아 그래 알아 그래 기분 좋은 전화만 옵니까? 기분 나쁜 거잖아. 그래 끊어 그래야 되는데 끊자마자 이러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 사람한테 욕 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사람은 내 욕을 못 들었잖아. 나만 듣고 결국 나한테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픈 사람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 말을 되돌리면 남을 씹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마음이 아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뭐 누가 잘하건 뭐든 떠나서 남한테 나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그렇죠. 우리 항상 예. 당황하고 예. 새벽 2시에 불나봐. 얼마나 당황해. 그렇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생각이 안 나고. 예. 근데 연기가 자욱한데 작은 예. 아들 방댕이를 딱 잡아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예. 야 119가 몇 번이요? 얼마나 웃겨요. 저기 그 차던 아들이 더 웃겨. 야, 일과 몇 번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일사를 물어봐요. 이게 부자지가 아닌 몸통이야. 그래서 정신 차려. 근데, 네. 우리는 야, 교회 다니잖아. 그렇죠. 내 절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새 하도 어려우니까. 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네. 나무아비 아멘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부처님, 양 예수님 합해 갖고 예, 예. 나무아비 타불이 아니고 나무아비 아멘. 예. 아멘. 예. 예. 어떤 주지가 닭고기가 먹고 싶은 아, 닭고기가? 원래 스님은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예. 그래서 한 마리 닭이 왔다 갔다 해. 예. 닭 잡아 가지고 다 넣고 버너하고 이제 골로 이런 거 예.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예. 혼자 끓여서 먹으려고. 딱 아무도 없었는데 네. 딱 털을 이렇게 뽑고 있는데 네. 등산객 하나가 털레 오다 네. 스님 뭐 하세요? 아, 닭 잡으면 안 되잖아요. 아, 스님 뭐 하시는 거 지금? 에? 그래서 스님이 네. 큰일 났구나. 어, 그렇지. 딱 부처님 뜻에 따라서 변명을 합니다. 네. 뭐 하세요? 그러니까 닭이 중된다고 와서 머리 깎고 있어. 할 말 있어. 닭이 스님 된다고 하니까 내가 머리를 깎아줬다. 깎아주고 이야, 있다.
굴러치기 아주 잘하셨네. 예. 미치지요. 예. 말도 잘하고. 네. 그래.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참 착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죠. 톨스토이 같은 사람. 응. 못생겼어요. 아, 못생겼어요? 세계에서 인물은? 예. 코 같은 거 눈 숫자만 마치 정돈이 안 되고. 예. 얼굴이 막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으려고 몇 번 하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야 교회 다녀봐라. 그래서 톨스토이가 교회를 갔어요. 네. 지하 방을 줬어요. 목사님이. 네. 그래서 거기에 막 쥐가 막 왔다 갔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글. 거기서 글을 쓰고. 톨스토이가. 네.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글을 그 교회 지하에서 쓰셨어요. 오, 글을. 예, 예. 네. 그래서 이 참 훌륭한 사람이고 어렵잖아. 그렇지, 그렇지. 태어날 때부터. 네. 저 역시. 네. 태어나서 약해서 땅에다 묻었어. 안 됐다. 그래갖고 이걸 이모가 캐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사는 게 뽀빠입니다. 제가 죽었어. 진짜로 죽이려고 했었어요? 예. 묻었다니까. 너무 약하니까. 아, 그냥 왜냐, 일찍 죽어라? 예, 왜냐면 내가 장손인데 6.25 때거든. 살 기운도 없고. 엄마가 나를 가지고 부여해서 백두산까지 걸어갔다 오셨어요. 10달간.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얼마나 배고파. 아, 임신했을 상태에서? 예, 예, 아버지가 백두산에 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어서 들큰 거네. 악신이 뱃속에 그렇죠. 있을 예. 때부터. 예. 그래서 났는데 숨도 못 쉬지. 벌떡벌떡. 예. 통닭 2,500원짜리만 하니까 났을 때. 예.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엄마 몰래 없애자. 예,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묻은 걸 엄마는 울고 이모가 봤어요. 예. 그래서 이모가 캐가지고 네. 산으로 도망가서 이틀간 물 안 먹고 나 먹고 사는 놈이 저예요. 끈질긴 놈이지. 악착같이 네. 살아가지고 네. 동네 260명의 아줌마들의 젖을 먹고 자라. 엄마 젖이 없어. 영양분이 없으니까. 260명이 밭에서 일하다가 젖이 뿌리면 아이고 우리 용이 쥐어야지 하고 와서 젖 먹이고 또 밭으로 가고 이래서 260명이 먹여서 살린 게 접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엄마 젖을 네. 먹다 보니까 여러 지혜가 다 들어왔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건강상으로는 조금 좀 미흡하지만 그렇죠. 이 엄마 젖, 저 엄마 젖 보니까 막 다각도의 젖을 그래요. 먹다 보니까 DNA가 아주 여러 가지로 좋아졌구나.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고생하고 또 슬프게 살아서 예. 지금 저 만족해요. 벌써 죽었을 거 살았거든. 예.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아로이 TV에 딱 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TV에 나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걸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TV도 다 은퇴했고 네. 이제 아니요 이제 저기도 은퇴했지만 네. 또 오라고 할 거 이제 좀 네, 지나면 네, 왜냐하면 이제 추억의 무대라는 걸 또 이제 만들어야지. 추억의 무대 이거요 이거 조금 도전 한번 해봅시다. 솔직히 이거는 정식 텔레비전은 아니야. 그죠? 텔레비전은 이제 공중파 네. 제일 좋은 게 공중파 그다음에 이제 종편 그다음에 이제 유선 방송 이제 이거는 이제 유튜브 그런데요 지금 옛날하고 달라진 게요 TV 시청률은 점점 떨어지잖아요. 유튜브 지하철 타보세요. 전부 휴대폰으로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대박 나면 이게 이제 더 오히려 그거 본 방송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그 더. 네. 너 그런 거 알아? 모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알려주는 방송이 아 보세요, 막 사람들 막 지금 돌아가지고 아 따야 뭐 시금치 먹고 살았네, 뭐 그냥. 네. 이야, 조기 성숙했네. 눈물 나네요. 감사하네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이제 6.25 외정시대 때 태어나서 6.25 겪은 분들은 난 나라에서 훈장 줘야 된다고 생각해. 왜? 그 어려운 시절 다 이겨내서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교두부 역할을 했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러죠? 근데 왜 우리는 그냥 뭐 지가 잘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잘 좋은 세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 누군가 다 이렇게 해줘서 나온 거지. 그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타까운 게 고마움을 몰라.
몰라요. 예, 나는 그래서요 그걸 내가 알아서 하여튼 저 지하철 공사 해놓은 분 박수 쳐드리고 경부 고속도로 분 박수 쳐드리고 저 막 좀 빌딩들 지은 것도 박수 쳐주고 예? 이순신 장군 박수 쳐주고 이 씨만 봐도 박수 치고 막 어? 장 씨는 내가 치지. 장 씨는 찾아보니까 옛날에 없어요 별로 갖고 찾은 게 장보고 장보고 장영자 장영 여자들이 좀 장영실, 장영자 뭐 했던 이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최근에 오는 게 이제 장세동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장경동으로 이렇게 이제 그럼 오케이 됐네. 오케이 오케이 예예예 그래서 여러분 딴 뜻 없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고 산소를 공급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이제 다 회복이 되고 이제 다 건강해진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겠는가. 나는 좋은 게 요즘 다니면 아유 뽀빠이가 아프면 누가 웃겨? 어? 아프면 안 돼. 우리가 그 맛으로 살아 왔는데. 오케이. 웃겨야 안 돼.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삼행시를 갖고 웃겨요. 아 삼행시로? 오케이. 네, 그럼 한번 해보시죠. 삼행시. 네. 해도 되나? 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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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제일 처음에 아가씨를 갖고. 아가씨? 삼행시를. 네. 아가씨가 온다. 아가씨가 온다. 가. 가까이 오네. 가까이 오네. 씨. 씨발 마누라네. 아니 아가씨가 마누라가 아가씨요? 그러면 젊었을 때였었는가? 그렇죠. 아니면 늙었는데도 아가씨같이 안 늙었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삼행시 갖고도 내가 삼행시 진 사람이야. 삼행시. 삼. 오체. 샴푸로 머리를 감았다. 샴푸로 머리를 감았다. 행. 행구도 계속 거품이 나오는 거야. 행구도 계속 거품이 나오는 에이, 거야. 씨. 씨발 퐁퐁이네. 참 네. 그런 것만 책을 보고 네. 공부하고 네. 제가 책을 하루에 한 권씩 봅니다. 아, 책을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좀 코믹한 책을 보시나 아니면 아니. 무슨 계통으로 보시죠? 코믹한 데서는 코믹한 게 안 나와. 아 그래요? 예. 알찬 책에서 멋있는 코미디가 나와. 아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코미디를 만들어낸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편역하는 거네. 그대로 그러니까, 써먹는 게 아니고 내 코미디를 들으면 예. 뿌리가 있어. 예.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예, 예.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 있잖아. 그렇죠. 딱 대통령 이제 미국 갔다 자기 애인이 네. 있잖아. 대통령 애인 있어요? 네. 있지. 네. 그 대통령이 이제 외국 갔다가 왔는데 아침 9시에 G7 회의가 있어. G7. 그래서 그 전날 술 처먹고 놀다가 네. 그 애인 이름이 루인스키. 루인스키? 예. 그래서 딱 아침에 늦잠 잤어요. 늦었잖아. 네.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세수만 하고 양치짐을 딱 하고 택시 차 타고 운전수 보고 야 빨리 달려. 300 놓고 달려나 늦었다. 그게 기사가.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교통법규를 마련해 놓으시고 위반하면 안 되지. 그렇죠. 전 못 갑니다. 야, 가 빨리. 못 갑니다. 차에 세워. 대통령 너 나랑 자리 바꿔. 내가 운전하겠다. 네가 뒤에 타. 오케이 오케이. 그 막 320. 이제 대통령이 이제 운전을 하고 막 밟았어. 예. 300으로 가니까 사거리에 걸렸어. 그렇지. 그 경찰이 오픈 탁 창문 탁 열고 오늘 대통령이거든. 그게 어떻게 해. 큰일 나잖아. 충성 패스 통과. 그러니까 저 뒤에 또 고참 경찰이 야 임마 그렇게 달렸는데 내가 왜 그냥 보내 임마 누가 탔어. 왜 그냥 보내 임마. 탁 말도 마셔. 어마어마한 놈이 탔습니다. 이 클린턴을 운전수로 썼습니다. 대통령을 운전수로 썼다. 그래 뒤에 그 쳐다보지도 않았대. 어마어마한 놈이 탔다 이거. 대통령. 그렇지 말이 네. 되네. 그렇죠. 에.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책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클린턴이라는 게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지 않아요? 클린턴. 우주물 누고
깨끗이 닦아서 털었다. 클린턴. 클린턴. 깨끗해요. 클린하게 털어라. 예. 깨끗하게 털어라. 예. 그래서 클린턴을 좋아했다. 그렇죠. 하하. 제가 이제 처음에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있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썼어요. 그냥 듣느니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설교 재료가 내가 다 쓴 거야. 내게로 온 거예요.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딴 사람 쓰고 딴 사람 쓰고 딴 사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잘했네 못했네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몇십 명 지나니까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해가지고 그 원자재로 내가 변화된 더 좋은 걸 만들어내더라고. 아, 그렇게 그 패턴이 돼요. 지금 비슷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여. 그런데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더 재해석을 해서 좋게 만들어내. 예. 아, 그 실력이 거기서 생겨야 돼. 그럼요. 오케이. 고향 어디십니까? 원래 고향은 저는 군산입니다. 군산. 군산. 예. 원래 또 있어요? 원래 고향은 군산. 아니, 또 있는 건 아니고. 사람들은 이제 제가 대전에서 하도 오래 살아서 그렇지. 다 충청도인 줄 알아 고향이. 내 충청도. 그렇지, 내가 알아. 오리지널. 그렇지. 서천. 서천. 충청도 사람들 웃겨요. 뭐 돌굴러요, 여러분. 뭐 네. 꽥 했는데 네. 내가 그걸 바꿔놔서 네. 충청도라서. 충청도라서. 네. 아버지 돌굴러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알아? 네. 피했다. 이미. 살았어. 안 죽어. 근데 충청도가 군대 가면. 참 많이 웃깁니다. 예, 충청도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50명 중대장 야 나와 엎드려 연병장이 엎드려 누워 누웠어 두 다리 들어 턱 자전거 굴르기 따로 굴르기 해라 배 뺀다고. 예, 아 뱃살 뺀다고. 그렇지, 그렇지. 다 500명 한 놈만 안 해. 중남 예산. 예산 사람만 안 해. 중대장, 야! 너 왜 안 해, 임마? 어! 그, 뭐라 하는지 알아? 내려막길 가요. 왜 굴러? 왜 굴러? 내려막길. 그렇지. 또 똑똑하네. 충청도가 똑똑하네. 그러니까 다 굴르고 있는데, 한 놈만 안 굴러. 너 왜 안 굴르냐? 그래도 예, 내려막길입니다. 아, 이거 지혜라 그래, 지혜. 내리막길 가는데 굴른대요? 맞았어. 내리막길은 지가 너대 가는데 굳이 내가 굴릴 필요 없잖아. 그게 예산 사람이었다. 서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호호, 참. 옛날에 왜 암고 있잖아. 암고. 군대 가면. 그렇지, 그렇지. 암호,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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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면 밤 10시인데. 예. 보초가 충청남도야. 보초가 충청남도, 이제 거기는. 그날 암호가 열쇠야. 열쇠. 키. 키. 암호 하면. 열쇠 아무나 통과야. 그렇지, 그렇지. 따고 아무 총 쏘지. 그런데 충청도에 보초 쓰는데 딱 가니까 아무 충청도 계속 오줌누로 가는데 충청도야. 아무 하면 기 아무 통과 이래야 돼. 근데 이놈이 아무 그러니까 뭐라 간지 알아요? 뭐라 했겠어 충청도 말. 충청도 말로. 글씨요? 그랬을까? 예. 아무! 아니까 쇠떼. 아, 쇠떼. 열쇠. 예, 열쇠. 맞아, 쇠떼. 예. 죽었잖아요. 죽었어. 왜냐면 그 쇠떼라고 해가. 얘가 못 알아들은 거네. 못 알아들. 열쇠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참. 충청도. 난 충청도 오리지널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서천이 제가 전국을 다 다녀보잖아요. 서산만 해도 괜찮아요. 서산만 해도 제일 발전이 안 된 동네 중에 하나가 서천이에요. 네. 참 발전이 안 돼. 서천군 네. 군 청사 네. 하나다 하나 그대로. 읍에 있는 면사무소 사무실보다 더 나빠. 네. 아주 1층. 네. 지금 하나밖에 없어. 저거 막 몇 층 빌딩 아니야. 근데 서천군청만 1층이요. 참 창피해 죽겠어. 아유, 죽겠다 그러면 또 벌금 1,000원. 아, 참 창피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죽겠다 이러면 지난번에도 3,000원 벌금 내셨는데 벌금 또 이따 1,000원 내셔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국민운동 중에 이런 것 좀 하거든요. 이제 교회든 이제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휴지를 버렸어 이렇게. 그럼 바로 본인이 1,000원 벌금 내야 돼.
절대 버리지 마라. 휴지건 뭐건 간에. 자, 봤어, 휴지를. 안 죽고 가. 그러면 또 벌금 쳐는데. 그래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별건 아니지만,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자연을 더럽히면 안 된다. 자연을 깨끗해. 적어도 내가 움직이는 환경은 깨끗하게 하자. 그게 이제 환경적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참 신기한 게, 저희 교회는요, 토요일 날 오전에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 지나면 제일 깨끗했을 거 아니야. 청소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제일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더러워지잖아요. 일주일 내내 별로 차이가 없어요. 토요일 오전 청소기 전이나 토요일 오전 전, 금요일 저녁 청소 안 했을 때나 왜 하도 그렇게 이제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깨끗해요. 아마 이제 저는 거기서 아마 저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깨끗할 거다. 그래서 이제 환경도 그렇게 오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 정화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너무너무 재밌게 잘 하시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교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맞아요. 예, 그거를 조금 이제 고치면 자 우리 뽀빠이가 고쳐졌다. 그러면 온 국민이 고쳐졌다.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지겠습니까? 지금 그 중요한 역할을 너아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아, 재밌죠. 에, 에.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렇죠. 아, 어디서 군대 생활하셨어요? 저 ROTC 소대장 출신이에요. 그럼 뭘 중위로 제대하죠? 중위. 오. 그렇기 때문에 난 제일 나쁜 게. 아, 그러면 고대 다니면서 ROTC를 해가지고. 예. 갖고 이제 군대를 가셔서. 예. 아. 탱크 소대장. 탱크 소대장. 그럼 그때... 전방에 근무하셨겠네. 예, 예. 인재. 인재. 아, 인재 원통. 거기서 살 때, 김신조가 나왔어. 그때. 소대장 되던 날. 그래서 사다가 깨갖고 비몽사몽에 깨가지고. 예. 비상 걸쳤어요, 그죠? 비상이고 말고. 실탄 적재하고. 예. 그리고 저보다 전쟁 났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에. 그걸 타고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날. 아, 그날 그래서 새벽에 출동했던 에. 기억이 납니다. 하... 그래서 40일간 집에도 못 들어오고 비상 에. 제대도 없고 휴가도 없어요. 하... 그런 시절을 그러셨구나. 그때가 그러면 소위였어요 중위였어요? 소위 소위 때. 아. 그 김신조 사건 이후로 군대관이 좀 더 늘어났던가요? 하여튼 좀 예비군도 생기고 그랬었죠, 사실은. 예. 10분 대기죠. 10분 대기죠. 그게 생겼어요. 예, 예, 10분 대기죠. 얼마 전에 김진조 형을 만났는데, 예. 목사님 됐어요. 예. 예. 참 좋으세요. 예. 야, 그때 내가 뽀빠이 만났으면 죽었다야. 그렇지, 모르지. 왜냐면 예. 그냥 포로 쏴가지고.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아는 사람이 뽀빠이 군대 안 간 줄 알아요. 아, 키 작아서 안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항상. 그러면 그때 키가 몇 센치 넘어도 안 되고 몇 센치 안 돼도 안 되고 그런 거 그런 거 그때는 없었어요? 키는 네. 나까지다. 아, 아무리 적어도. 어, 네. 나까지만 되고 나보다 작으면 못 가. 네. 그래서 군대 가면 참말로 재밌지요. 네. 저는 기합도 안 주고. 시계가 그때 귀했어. 그렇지.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소대원만 시계를 한 달에 하나씩 내 월급에서 사줬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계속 그 말씀 속에나 행동 속에 뭔 주는 은사가 있으시네. 그죠? 예. 키든 그 뭔 동기가 뭐 있어요?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주는 동기가 뭐예요? 이렇게. 내가 에. 어렸을 때 에. 죽었다 살았다. 내 거가 아니다. 에. 그래서 줘. 줘. 예. 그래서 키 큰 사람 보면 내가 준 걸로. 내 평생 이마 깨끗하잖아. 네. 오다가다 걸린 적이 없어. 네. 깨끗해. 서수남이는 흉터가 네 개예요. 아 부딪혀가지고. 네. 아 나는 적으니까 그건 제 잘못한 건 아니고 네. 키가 크니까 이제 문지방에 부딪히고 막 어디 천마에 부딪히고. 아니, 아무리 뛰어댕겨도 부딪힌. 맞았어, 맞았어. 부딪힐 수가 없지, 왜? 그렇죠. 나는 근데 한 번 부딪힌 적 있어. 아 한 번도 한 번은. 작년 8월 5일 날. 예. 네. 우체통에. 이지게 아프더라고. 우체통에. 예.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댓글도 많이 올라오시고. 예. 저는 컴퓨터를 못 해요. 예. 핸드폰도 잘 못 만지고. 예. 내 폰으로 택시를 못 잡아. 못 불러. 예. 그래서 나는 안 하기로. 그게 꼭 필요하면 비서를 두자. 예. 그거 지금 나이에 그거 배워봐.
얼마나 복잡해. 아니 아니 싫어. 그 복잡하지 않아. 간단하게 배워서 쓰면 되는 거. 아니 그렇게 네. 하라고 나한테니까. 아 그래. 참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 네. 한심한 사람 많어. 한심한 사람? 청약이 그 광장. 예. 거기서 술 처먹고 막 깽가리치고 깡도 두들기고 막 그래 그래 소리 지르고 지나가서 욕하고 에. 막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개가 그거 보고 뭐라고 오, 야 대단히 실화를 한다 싶고 우리 조상인 개배 오 네, 개 같으다 이거지 오. 네, 그런 걸 볼 때 개만 똥 못한 사람이 많아요 오. 개는 아무리 가난해도 단독주택에 삽니다 오. 개 사구대 사는 거 봤어 정말로 훌륭한 게 많아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바로 다르면 앉으죠 내가 지나갈 때 짖는 경우 있어 그러면 거기 서서 반성하라 무언가 네가 잘못이 있어서 개가 짖는 거다 오,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개가 짖는다 얘들아 반성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복 많이 받는다 내가 아파트 22평에 삽니다 예, 지금 예. 근데 이제 부부만 사시는 그러니까 거죠 두 분이 방이 하나 남어 그래도 방이 하나 남어 예. 여러분 예. 오빠이 집은 22평 예. 건강 85평 오케이 행복 150평에 산다 어.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은 양 100은 집은 105평인데 행복은 20평 10평 아. 이런 분보다는 낫지 않냐 그렇죠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아니 참고하세요 오빠이 뭐, 키가 작아 웃기고 한다는 내 새끼들아 키 어때서 김유신 158 고종 156 순종 158 또 아 그런 게 다 있어요? 그 그럼 키가? 등소평 158 오. 아니 등소평이 158인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옛날 막 그 옛날 다 있어요 다 있어 키가 네. 그리고 또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적잖아 원래 그죠? 156 나 160이야 왜 까불어? 어? 그 말하고 됐지. 에, 에, 에. 저는 뭐 욕심 없어요. 키 욕심 없고 집 에. 욕심 없어. 집 큰 거 갖다 관리비만 에. 많이 나와. 살짝 부러운 거. 에. 며칠 전에 제가 저 순천에 가면 수석 세계 수석 박물관이라고 있어, 있어, 있어. 진돗개가 했는데 하,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순천에 한번 거기 가보세요. 하나님이 돌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놓았을 때 난 신기하대 진짜 예, 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또 놀란 게요 하나님은 돌만 쓰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쓰고 벌레도 쓰고 넝쿨도 쓰고 다 쓰시더라고 그런데 진돗개가 이제 제가 뽀빠이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큰 사진을 들고 나왔어요 둘이 찍으셨더만 네. 그런데 자기가 키가 좀 더 크다고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훌륭한 네. 사람이에요. 그렇지. 거기도 진돗개잖아, 진돗개.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진돗개. 네, 여기는 뽀빠이. 네. 아, 참. 대단하신 분이야. 네. 훌륭한 분이야. 네. 참, 감사해요. 자, 네. 보면, 이 지금 많은 시청자 중에 연세가 많은 분도 있잖아요. 네. 내가 명언을 알아요. 명언, 예. 네. 방송했더니, 네. 그 방송국에 그런 명언은 처음 들었다. 오, 방송국에서 네, 그런 명언은 처음 들었다. 오케이. 개그맨도 있었어. 개그맨도? 개그맨이 네. 평생 방송에서 처음 들었다. 네. 그게 뭐냐. 인생이란 화장실에 도르마로 휴지하고 갔다. 네. 휴지 있잖아. 휴지. 인생은 네, 화장실에 휴지와 갔다. 처음에는 빡빡하게 돌아가. 그렇지. 천천히. 빼면. 네. 줄어들수록 끝에는 빨리 돌아가. 돌아. 왜? 나이 먹으면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 처음에는 천천히 간다. 똑같아. 정신 차려라. 그 일리가 있네. 예. 왜냐하면 그 인생의 그 스피드가 연령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10살 때는 10km, 20살 때는 20km, 30살 때는 30km, 80살 때는 80km.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똑같은 하루인데 지금 제가 전에도 살아보고 지금도 살아보는데요. 지금 하루가 금방 가. 옛날 어렸을 때는 비 오면 하루가 1년 같았거든. 안 가가지고 시간이. 하루가 지루하게 안 가더라고. 진짜 지루하게. 지금은 그냥 훅쭉 가버려. 확실히 똑같은 24시간인데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건 말이 맞는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예. 사람들이
웃음이 모자라. 예, 네, 웃음이. 왜 이렇게 안 웃어? 예. 네. 외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막 웃어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는 웃겨야 웃어요. 예. 네. 힘들어 우리가. 예. 네. 살살해 두셔야 되는데. 예. 네. 웃겨봐 인마. 시작. 어떻게 웃겨? 자, 오늘 기분 좋네요. 예, 예, 예. 근데 저 아까 지금 얘기 듣기로 우정의 무대를 몇 년쯤 하셨어요? 12년 했어요. 12년. 12년 우정의 무대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잖아, 그게. 예. 그런데 이제 대본도 없이 그냥 12년을 대본 그냥 없어요. 했다. 12년을 그렇게 예. 인기 했는데 예. 안 본 사람 없지. 그렇지. 근데 12년간 예.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 그거 신기하네 진짜. 12년간을 네. 그 상준의 연말에 네. 연락도 안 와. 아니 그러면 뭐 이게 좀 이렇게 온 이게 방송계에 좀 찍힌 것인가 왜 이렇게 좀. 아니죠. 그러면 뭐 찍힐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상도 하나도 안 주고. 그것뿐이 아니야. 네. 우리가 방송해봤지만 네. 한 프로 가고 10년 했다면 그 그렇죠. 장수 프로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10년 이상 한 프로가 9개요. 오 9개요. 네. 네. 이분열차 24년. 어. 모이다 노래하자 16년. 어. 다 10년 넘은 게. 아, 그러면 이게 좀 뭔가 로비 이런 걸 안 해서 그러신가? 보통 할 수가 없지. 왜? 어. 나는 맨날 전방에 가 있으니까. 어. 전방에. 어. 프로. 그 때문에 로비 할 수도 없고. 어. 나도 로비 같은 건 싫어하고. 어. 할 수가 없어. 어. 돈이 없으니까. 어. 근데 상을 참가상도 못 하. 그러네. 근데 그러면 저 뭐 1년에 한 번씩 뭐 저 이렇게 뭐 연예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오라는 진화도 못 받았어. 아, 그러니까 아예 그 시상 대상 자체도 안 됐다 그 말이네. 그렇지, 그렇지. 그죠? 아 이런 참. 하, 이거 안타깝다. 나도 모르는 애가 상 받더만. 네. 오, 나도 모르는 애는 상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았을까? 아유 억울하죠. 어. 그래도 괜찮아 이제 네. 지금 늙은 상 받으려면 받아도 이제 그런 거. 상관없고 그 시상하는 그 주체가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오, 참 그거. 어, 근데 이제 근데요 뭐 그래도 이렇게 이제 뭐 건강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만도 또 감사하고 뭘든 상도 받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뭐 양보하면 또 더 좋은 거잖아요. 그 제일 좋은 상은 네. 맨날 받습니다. 마누라 밥상. 아 밥상. 진짜 상입니다. 아 밥상. 그렇지 밥상을 매일 받는다. 그렇지. 근데 그건 좋은데 받는 나는 좋은데 해주는 마누라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밥에 계속 해주려면 뭐라고 안 하세요? 안 하죠. 안 해? 예, 네, 당연한 거라고 그래요. 아, 당연한 거다. 착하시네 사모님이. 예. 네.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네. 착한 사람이 돼서 살다가 헤어지면 네. 그리운 사람이 되거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 이제 헤어지면은 돌아가시면. 응. 돌아가셔서 헤어지는 거예요? 네. 이혼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아, 이혼은 무슨 그러지? 돌아가시면 예. 그리운 사람이 되라. 이혼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지? 네, 모르죠. 이불 속에서 혼난 사람이요. 쫓겨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불 속에서 혼나서 이혼하는 거구나. 오. 우리가 그래요. 네. 예? 부부가 그래도 20대는 포개서 자. 20대는 오케이 오케이. 예. 30대는 마주보고 자. 마주보고 자. 예. 40대는 등대고 자. 40대는 게 등대고 자. 어, 예. 50대는 하나는 따로 자. 자. 어, 나가서 자. 50대는 나가서 자. 어, 예. 60대는 서로 어디서 자는지 몰라. 아,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 예. 찾기가 쉽지 않네. 예. 70대는 하나는 산에서 자고 하나는 집에서 자. 산에서 잔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 묻었다 이 말이요? 70대 가면 묻었다. 예. 미안합니다. 근데 그러면 80대는 없네. 70대 묻혔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모르지 뭐. 그렇죠? 아니 근데 현실은 80대 많잖아 지금 남자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네 이제. 옛날 같았으면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또 요것도 이제 안타까운 게요. 옛날에는 70이 넘으면 평균 남자 연령이 76세 7세였어요. 여자는 82세 3세. 그러니까 솔직히 여자들이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여자 느낌일 뿐이지 남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증거 중에 빨리 죽잖아 남자가 여자보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남자가 더 힘들었다 그 말 아니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은 70, 80
90대까지 살아요. 안 죽어 잘. 그러니까 이 통계를 믿으면 안 돼. 이게 왜 통계가 왜 믿으면 안 되냐면은 남 70에 죽고 80에 죽으면 평균이 75세죠. 그 통계 만든 사람 죽어서 그래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다섯 살에 그러나 한 살에 죽고 100살에 죽으면 평균 50이잖아. 그러면 한 살짜리가 50 늘어나고 100살짜리 50 줄어들면 이게 통계가 맞냐고. 지금 통계가 안 맞아요, 진짜. 참고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해 가지고 70대 중후반 되면 죽는 줄 알아. 안 죽는다니까. 제가 장례식 계속 다녀 보면은 지금 남자 죽으면 보통 90대 초반, 80대 후반. 여자 돌아가시면 90대 중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90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을 때는 언제냐? 내가 볼 때 105, 10살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다 죽을 줄 알고 있다가 안 죽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후의 삶이 준비된 사람은 괜찮은데 안 된 사람은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막 허리가 90도로 굽은 할머니가 그 폐지 줍는다고 막 수레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 나이에 그렇게 꼬부라지고 폐지 죽을 걸 몰랐을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하는 게 제발 이제는 나이가 들면 서로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안 돼. 왜냐 힘들게 하면 그래서 조혼이 이혼이 자꾸 생기네. 너 황혼 이혼이 힘들게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볼 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보, 나 밥상 나는 그 제일 큰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 진짜 기뻐? 그러면 이제 괜찮아. 근데 아이고 말만 그러지 안 기뻐. 그러면 오늘 저녁 잡수고 들어가셔야 돼. 힘들지 않게. 아, 나 매일 먹고 들어가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여자들이 제일 좋아해, 그게. 예, 왜냐면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들면 아유. 여자들이 해먹는 게 제일 힘들다대, 여자들도. 제일 싫대. 예. 예. 그러니까 그래.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다다니마도 당신 솜씨가 제일 좋아. 이게 나는 좋다고 얘기지만 마누라가, 아이고, 저 인간은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그냥 계속 밥 달라. 이렇게 되더라, 그 얘기. 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그렇지. 아. 그렇지. 예. 몰라.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예. 여보, 나 밥 먹고 들어가. 예, 예. 이렇게 하면 많이 먹어 이래. 그렇지, 그렇지. 여보, 나 먹고 들어가니까 뭐 찌개 해놓고 어쩌고저쩌고. 예. 어이구, 어이구. 알았다. 그거 봐, 그거 봐. 꼭 그렇게. 예, 그거 봐, 그거 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좀 황혼해. 근데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 번은 지난번에 장례식장을 가니까 장례식장이 좀 잘 지었어요. 그래서 예. 이상하다 봤더니 결혼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바꿨더라고. 왜냐하면 태어나는 애들은 점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줄고 돌아가시는 분은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때만 해도 100만 명씩 태어났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지금은 25만 명도 안 나고. 그러니까 결혼은 애들은 줄고 돌아가시는 분 많다 보니까 예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때 네. 오늘 예식장, 장례식장에 갔더니 네. 너무 멋있어. 그러죠. 그래서 네.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네. 내가 거기도 진짜 예. 큰 소리를 한마디 했다가 예. 자기가 얼마나 많이 웃었나 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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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어씨 죽고 싶다. 예. 이렇게 좋으니까. 예. 어, 그러지. 나 오늘 참 많은 이 너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너 알아. 너 알아? 어, 한번 해보셔 봐. 시작. 너 알아? 그렇지. 너 알아. 이게 너 알아. 참 멋있다. 예. 그래 군대 가면은 무슨 병과죠?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군중병이었죠. 아무래도 신학교 다니다 갔으니까. 예, 예. 가면 그런 게 많어. 예. 선임 하사가 와서 사병도 논사 쏘잖아. 예. 딱 봐. 야 여기 밥 잘하는 손들어. 뭐 이제 저 식당 봉사 쓰려고? 사단장. 아, 사단장 그 딱가리로 쓰려고. 그렇지. 예, 예. 양식 잘하는 놈이냐? 예. 몇 년? 10년 했어요. 어. 그래. 와, 넌 특과다. 어. 사단장 숙소에 배치를 해.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사단장이 지나가 왔어. 예. 야, 너 이리 와봐. 뭐 이런 놈을 데려왔어? 어? 야, 양식 10년 했다는데, 인마. 라면도 못 끓여. 뭐 이렇게 너 일로 와봐. 뭐야 인마. 10년 했더니 새끼야. 어 그랬더니 예. 광어 양식 했어요. 그 뒤지게 3일 맞았어. 아 그러니까 생선을 키웠다. 물고기를 키웠다. 양식. 그 양식을 그 양식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오, 그러면 회를 떠서 줬으면 될 뻔했네. 살라데 회를 못 먹어. 아, 못 먹어? 하하, 이런 참. 사실 충청도 하면 멍청하다고 했는데 그럴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충청도가 왜 멍청도요? 왜? 그러게 말이에요. 명리현대? 아, 국민학교의 과학실에서 불이 났어. 예, 불이 났어요. 실험하다가.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막 유창 밖으로. 네. 나는 한 놈이 안 나오고 있는 거야. 네. 그 새까매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담임이 야 임마 나와. 빨리 나와 이놈아. 어디 나와. 근데 그림 뭐라고 해. 주번인데요. 혼자 죽었어요. 아이고. 그 충청도가 책임감이 강하다. 아, 아니 직원이라도 일단 나와서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직원이라고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주번. 주번? 주번은 밖에 못 나오잖아. 아, 참 이런 딱하네. 자, 오늘 참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니까 장정동부터 존경스럽고 훌륭하세요. 이런 분이 한 10명 됐으면 좋겠는데 허락이 안 될 거야. 그렇죠? 그 뭐 상관없어요. 아니 몰라서 그러지 어딘가 또 많이 있겠죠. 어쨌든 다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쓰임을 받을 테니까 그렇고 어쨌든 이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오늘 또 뭐든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안수해 줬는데 보니까 암이 이제 걸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막상 암병동 가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암이. 그런데 그 암이 막 무지하게 잘못해야 걸리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거든요. 예,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좀 땀 빼고 운동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음식 좀 이렇게 구분해서 먹고 이게 그다음에 그냥 조금만 웃기면 그냥 막 웃어주면 그냥 웃어. 예, 안타깝게도 그 간단한 몇 가지를 못해서 이 엄청난 병에 걸리는데 이제 의사들은 이렇게 고치거든요. 수술하고 이제 약 먹여요. 예? 그죠? 의사들은 수술하고 약 먹이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뭔 실험은 안 해보겠어요. 수술하고 약을 먹일 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쪽 수술하고 이쪽 수술하고 약 먹이는데 이쪽 사람들을 딱 불러다가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약을 드시죠. 이 약을 잡수면 이 약이 몸에 들어가서 암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았습니다. 이랬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의사 말을 믿고 약을 먹을 때마다 아 이것들 다 죽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똑같이 수술하고 약을 먹는데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죽어갈까 하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원망하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밝혀낸 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사람은 낳는다는 뜻으로 살고 이 사람은 죽는다는 뜻으로 산다는 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진짜 나는 신경계요. 이렇게 눈이 다쳤다가 나섰다. 그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거예요. 눈 떠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가면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믿음이 왔냐? 그러면 내 눈도 뜰 수 있겠네? 아니 떴다가 감은 사람은 뜨지만 원래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뜬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께 왔어. 오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맹인이 눈을 뜨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의학으로 낳던 믿음으로 낳던 원리적으로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 그 다음에 기쁜 마음, 웃음. 그런데 지금 제가 심각한 게 약 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먹어도. 글쎄. 이게 약은요, 늘어요. 하나 먹으면 두 알 먹으면 네 알 먹으면 8알 계속 늘어요. 이 약 먹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프로를 보면 이렇게 웃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다 웃는데 그냥 미소만 짓고 말은 그런 분들 되게 약 먹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해요. 그냥 확대해서 웃어라. 이렇게. 그냥 웃으면 5년 네. 더 살고. 네, 그냥 웃으면 5년 더 살고. 깔깔 웃으면은 10년. 깔깔하면 10년. 배꼽 잡고 웃으면 30년 더 산대. 배꼽 잡고 웃으면 배꼽 잡고.
자, 그러면 이제 웃으면 배꼽 빠진다 그러죠. 그렇죠. 배꼽이 막 다 빠졌어. 혼자 빠지면 그냥 끼어넣으면 되는데 여러 명 있는데 빠지면 배꼽은 다 네 거나 내 거나 비슷하잖아요. 그 자기 거 찾는 방법을 내가 알아냈어요. 어떻게 똑같으니까 어떻게 잘못 끼면 배 아프잖아. 남의 배꼽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바늘로 찔러보는 거예요. 안 아프면 내 게 아니고 아프면 그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서 아픈 것을 찾아 끼어넣으면 된대. 그렇지. 자기 배꼽 찾는 방법. 에이. 자, 정말 좋은 말인데. 오케이. 근데 이 여자를 네. 10명을 홀딱 뺏겨서 세워놓고 네. 포장을 쳐 네. 배꼽 아래까지만 네. 배꼽 아래까지만 그리고 어. 밑에는 다 나오지 보이지 밑에는 다 보이니까 밑에는 보이게 해놔? 응. 네. 그리고 남편들을 네. 벗겨서 그 앞으로 보낸대 네. 마누라 찾는 방법 다 찾는데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가다가 에. 갑자기 남자 중요한 게 폭 꼬꾸라지면 고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있어. 그러니까 거시기가 안 되면 마누라라 그 말이네, 그죠? 그렇죠. 그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비아그라 왜 요새는 옛날에 그런 거 없었는데 네, 네. 옛날에 이제 정력제 뭐 있는데 지금 아예 비아그라라고 약이 나왔잖아요. 그 비아그라 이제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 왜 약을 해줬는데 효과가 없니까 마누라한테 효과가 없었다네. 네. 그 얘기나 비슷하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비아그라 얘기 나왔으니까 네. 하나를 죽었다고 해서 사람이 네. 많이 간 거야. 네. 그러니까 비아그라 그 약 먹은 빈병이 몇 개 돌아다녀. 한 남자 그거 보고 뭐라고 한지 알아? 병 빈병 딱 보고. 죽은 놈 살리려다가 산 것이 죽었다. 맞잖아. 일리가 있네. 예예. 예. 어, 옳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살리려고 먹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아이 근데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 예. 내가 제일 비아그라 때문에 웃어갖고 예. 대통령실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다가 예. 아 진짜로 대통령실에 예, 가서 예, 그 예. 얘기를 했어요. 웃기려고. 예. 예. 배꼽 잡고 예.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대통령이? 예. 경호원이 뒤에 서 있었어. 어. 저도 큰일 난다고. 예. 나보고 살살 웃기래. 예. 그래서 한 시간을 웃겼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제일 많이 웃어서 뒤로 자빠진 게 비아그라야. 왜냐면 네. 한 놈이 자 우리 노하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제가 선사하는 특별 보너스입니다. 네. 조항조라는 가수가 네. 이 얘기만 나오면 무대에서 노래를 못 불러. 네, 웃느라고? 네. 어, 어. 아주 아 그때 거기에 같이 있어서 그 자리에? 네. 조항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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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긴 놈이 얼굴이 막 생겼어. 네. 코 같은 거 눈 위치가 달라. 아, 근데 이놈이 노래방에서 아 가려고 비약을 하나 샀어. 네. 3만 5천 원 주고 네, 네. 하나 사서 탁 넣고 여자를 하나 꼬셔야 될 거 아니야. 어. 이거 뭐 효과가 있나 없나 보려고. 네, 네. 그리고 딱 꼬셨어. 그래서 한 시간 전에 먹어야 되는데 내 그게. 네, 한 시간 전에. 네. 네. 약을 딱 먹었어 한 시간 전에. 네, 네. 근데 5시에 먹었어. 여자랑 약속은 6시. 네. 한 시간 전이잖아. 5시에 딱 먹었는데 안 되는 거야. 효과가 없어. 오, 야, 효과가 안 나타나. 이건 효과가 안 나. 네. 근데 이사가 한 시간 뒤에 거기가 이상해야 되잖아. 오, 오. 근데 못생겨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막 네. 코가 쓰고 난리야. 네. 이상하다. 이 밑으로 가야지. 야. 왜 힘이 우회로. 우회로 오냐. 어, 여섯 여자가 오게 됐어. 네, 네, 네. 할 수가 있나? 네. 얼굴이 그러니. 네, 네, 네. 친한 친구한테 얘기 됐어요. 네, 네. 야, 영철아, 난 막 여자를 꼬셔서 막 비약으로 딱 먹었는데 안 된다, 야. 네. 뭐, 아래 것은 힘이 안 가고 얼굴 쪽으로 이렇게 왔냐. 네. 뭐, 어떻게 되게 가짜겹이 막? 네, 네. 어? 가짜 아니야? 어떻게 되냐? 큰일 났다. 사람이 오는데 그 친구가 한 말 네, 네. 아주 완전히 까무라칩니다. 네.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 얼굴이 그렇다고? 새끼야, 인마. 약이, 인마. 얼굴이 족 같아서 그래, 인마. 약이, 그게 그건 줄 알고 거기로 올라간 거야.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다 뒤집어졌어요.
그 얘기를 예. 진짜로 대통령 앞에서 했다 했죠. 그 말이요? 얼마나 웃었는 그러니까 약이 얼굴이 거식인 줄 알고 힘이 그리가 버렸다 그 말이네. 그것도 말이 되네 또. 일단 말은 안 되는데 말이 되잖아. 그죠? 예, 그렇죠. 호호. 그때 대통령께서 예. 막 뭐라고 나게 왔어. 예. 왔어. 그 말하고 예. 막 근데 대통령 야, 냅둬 더 해. 나도. 더 해. 어. 그래서 20분 하기로 한 거 40분 했어. 웃기는 걸로 맨날 대통령 하라는데 뭐. 오, 아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그냥 웃기는 얘기를 예, 하게 예. 하셨었다. 예.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다. 네. 야, 그래 그 대통령께 뒤로 자빠질 뻔했다. 네. 이야, 그 일리가 있네. 이건 진짜. 다 알아요. 에, 그렇구나. 아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허허. 그때 오신 분들이 에. 예술계 250명 그렇게 많이 오셨고. 아유 참. 그런데 개그 프로 이런 건 못 안 하셨죠? 개그 프로는 해보셨어요? 했죠. 아 개그 프로도 했었어요. 예. 무슨 개그 프로를 했었어요? 프로가 개콘도 해봤고. 아 개콘도. 뭐. 그러면 여러 번 했어요? 한두 번 했어요? 한두 번. 특별히. 아 개콘 특별 출연으로. 한 번 와서 웃겨봐라. 아 한 번 와서 웃겨봐라. 많이 웃겼죠. 오. 그때 한 거가. 예. 등대지기잖아. 등대지기. 아, 외롭잖아. 예. 그 사람이 월간지를 신청했어. 에, 외로우니까. 그거 보는 재미. 근데 월간지 갖다 줘야 되잖아. 에. 한 달 한 번씩. 에. 근데 그 갖다 주는 우편 배달부가 멀미가 심해. 아. 근데 그 바다 가는 동안에 멀미 때문에 미쳐. 막 다 어질 병이 나고. 에. 근데 아 이거만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책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왔어. 등대지. 여보. 끊어라. 아 이게 저 월간지 끊어라. 너 때문에 나 미치겠다 지금 멀미하고 어제 죽겠다. 끊어. 근데 등대지기로서는 한 달에 그거 보는 재미로 그렇지. 사는데 이걸 끊으라고. 뭐라고 한지 알아? 우편 배달부한테 등대지기가 너 그냥 가. 더 안 가면 일간지 신청할 거야. 매일 와야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월간지에서 일간지로. 주간지도 아니고. 네. 오, 그러면 너 매일 날려야 될 거 아니냐? 매일 뭘 매야 돼? 그거를 개그 프로에서 했었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대박 나서. 네. 아, 오케이, 특이하다. 오케이. 노인네 개그가. 네. 특이하다. 네. 저는 개코는 뭐예요? 저는 이제 복서클럽에서 했어요. 복서클럽에서 했고. 아. 우차싸, 이제 우차싸, 그 다음에 이제 개콘, 복서클럽. 이렇게 이제 개그 그렇죠, 프로가. 그렇죠. 예, 예. 예. 아, 근데 진짜 개콘은 참 재밌게 좋은 프로인데 왜 그 지금은 개콘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어요? 예, 부활. 부활했어요? 그 참 그 개그 프로가 그 참 좋은데. 근데요, 그거는 진짜 힘든 게 매번 내용을 바꿔야 되거든요. 아, 똑같은 걸로 못 웃겨요. 한번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 매주마다 그거를 그 많은 코너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게 참 네. 좋은 뜻인데. 네. 부활한 게 두 가지래요. 네, 부활. 둘. 네. 하나는 예수님. 네,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 또 네. 하나는 네. 남자의 그거래요. 네, 남자 그것이 부활을 했어요? 죽었다 사니까. 맞죠? 부활을 한다. 네, 일리는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오늘 사실은요. 이제 준비 없이 지난번에도 한번 해보고 이번에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이렇게 이제 좀 준비도 하고 해가지고 딴 뜻 없고요.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고 나라에 웃을 일이 없는데 이제 웃음을 주고 또 이제 여러분 이 너하라를 통해서 이제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좋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꼭 이제 여러분 너하라 통해서 좀 좋은 유익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웃으면요 그 웃음을 간직하세요.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웃으세요. 이런 분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대개 문제가 생긴 분은 뭐냐면은 안 좋은 것을 담아요. 그걸 못 흘려보내요. 그래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고인물이 썩습니다.
좋은 생각을 고아놓으면은 보약처럼 좋은데 대개는 좋은 생각 다 흘려보내고 안 좋은 거를 고아놓으니까 거기서 썩은 물이 생겨서 파리 모기가 생겨서 충해가 되듯이 인간의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쭉 들은 내용 중에 여러분이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그 놈을 간직하시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웃으십시오. 근데 조금 이제 안 좋은 거 있으면 흘려보내세요. 카트. 예.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건강하시고 자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